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단과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름 뭐죠? 이름 토넥스 원. 네, 토넥스 원입니다. 토넥스 원인데 원 토넥스, 투 토넥스. 네. 그렇죠. 자, 투 토넥스 원.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출시하고 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아마 촬영 일 기준으로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제일 먼저 투 토넥스 원도 처음이지만 어쨌든 토넥스 원이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으로 저희가 좀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투 토넥스 원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여러분 토넥스 원을 받으시면 작은 페달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뉴얼을 한번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필수예요, 필수. 네, 필수죠. 일단 저희가 먼저 디테일한 탐구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작동 설명 그래도 육성으로 한번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본 작동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페달을 구매하시면 처음 전원을 넣으면 볼 수 있는 상태는요, 듀얼 이제 작동 모드 상태인데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여기 불빛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여기 베이스, 미드, 트래블 노브들을 만지면은 이 베이스, 미드, 트래블이 작동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태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볼륨이라고 게인이라고 써져 있죠. 볼륨 게인.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모델 볼륨 이제 그런 거죠. 프리셋이 20개가 있으면은 그 프리셋 20개 각각의 볼륨을 다르게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프리셋 1번에 대한 볼륨, 2번에 대한 볼륨 그런 이제 모델 프리셋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알트 노브 알트 요 버튼 네네네. 클릭하시면은 이제 반짝반짝하죠.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대체 파라미터라고 해서 여기 보면 베이스 미드 트래블 밑에 게이트 컴프 그리고 여기 리버브 이렇게 대체 파라미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저는 며칠 만져보니까 이제 이 게이트랑 컴프랑 리버브는 제가 이 토넥스 원을 이제 앰프로 쓰기 때문에 얘네들을 따로 제가 페달로 다 페달 보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쓸 필요가 없어 다 왼쪽으로 끝까지 내려서 네. 다 작동을 안 하게 해둔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 노브 상태에서는 반짝반짝 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대체 파라미터로 이 큰 노브가 이 개인 노브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앰프를 얼마나 브레이크업을 줄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이 노브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Alt 노브를 안 눌렀을 때는 여기 글자 노브 위에 있는 글씨 이 파라미터들이 움직이고 볼륨, 모델 볼륨 그리고 Alt 노브를 누르면은 이제 게인 그리고 대체 파라미터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 자, 다음은 저 쬐끄만 거에 또 튜너가 들어있죠. 네. 네. 자, 보시면은 이 푸 스위치 있죠? 얘를 길게 누르시면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Alt 버튼이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 상태가 이제 튜닝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네. 자, 여기서 기타를 쳐주시면 네, 이 센터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튜닝이 맞는 거예요. 근데 플랫이 되면 이렇게 왼쪽에 베이스랑 게이트 노브에 불이 들어오고 올라가면은 샵이 되면 또 이렇게 오른쪽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작은 크기의 튜닝 기능이 들어갔다 보니까 LCD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파벳이 뭔지를 식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쓰는 기타, 메인 기타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크게 틀어질 일이 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타를 튜닝을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리스트링을 했다, 줄을 갈았는데 처음부터 튜닝을 한다 그럼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핸드폰 튜너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맞추고 네 어느 정도 맞추고 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뭐 그렇게 전문적인 아주 막 그런 튜너라기보다는 네. 연주할 때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맞아요 필요한 서브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가의 하이엔드 튜너들에는 그런 게 있죠. 네. 이 튜너를 켰을 때 시그널이 그대로 지나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뮤트가 되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토넥스 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Alt 노브를 한번 눌러주면은 튜닝이 통과하게 되고 시그널이 통과하게 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뮤트가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소리는 라이트 앰프 소리예요. 지금 레프트 앰프는 지금 뮤트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 시그널에 이제 통과하는 그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훌륭하죠. 훌륭하죠. 네. 작은 거에 그래도 다 뭐 넣어줄 건 어지간한 건 다 넣어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전원 켰을 때 듀얼 모드 얘기했었는데, 자,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듀얼 모드와 스톰프 모드. 네. 자, 요거를 설명해 주세요. 자, 보시면 처음에는 듀얼 모드로 페달이 기본적으로 켜집니다. 이 듀얼 모드는 뭐냐면 페달을 이제 바이패스 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켜져 있는 상태지만 A 그리고 B 두 가지 이렇게 프리셋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드예요. 보면은 저는 지금 이 듀얼 모드를 어떻게 설정을 해뒀냐면, 지금 불빛이 약간 이렇게 옅은 색깔을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는 보옥스 AC30, 오른쪽에는 이제 프로소닉 이제 그 캡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옅은 상태에서는 클린 캡처, 그리고 한번 밟으면 불빛이 진해졌죠.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업 캡처. 어허.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클린이랑 이제 브레이크업 상태를, 이게 LCD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색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상태는 클린 상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 아 지금 내 앰프가 지금 브레이크업 캡처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이 네. 불빛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색상이 있어요. 한 9가지인가 있나? 근데 오. 여기서 연한 색깔, 진한 색깔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AB를 이런 식으로 쓰실 거라면, 앰프를 이런 식으로 쓰실 거라면 이렇게 세팅하실 수 있고 네. 자, 그리고 스톰프 모드는 이 글로벌 메뉴에서 이 작동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글로벌 메뉴에 대한 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네. 지금 잠깐 스톰프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자면 네. 자, Alt 노블은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했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모드로 바뀐 거예요. 아하.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게이트 베이스 요 노브가 초록색이면 듀얼 작동 모드인 상태인 거고 왼쪽으로 네. 끝까지 돌리면은 이렇게 초록색이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주황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무슨 이렇게 바뀌면 이제 스톰프 작동 모드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온오프 개념으로 지금 알트 노브 색깔이 바뀌었죠. 알트 버튼 색깔이. 네. 이거 지금 스톰프 모드라는 표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알트 노브가 꺼지면은 페달이 오프 됐고 네. 켜지면은 이제 우리가 꾹꾹이처럼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거는 그 불빛이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아까 앰프 모드 쓸 때랑 요거는 네. 이제 제가 해당 그 꾹꾹이 상태에서 이제 요 색깔로 제가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OCD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다시 저희는 듀얼 앰프로 돌아갈게요. 네. 다시 글로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한번 반짝반짝 했다가 자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베이스 노브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듀얼 모드로 돌아온 거죠? 네, 듀얼 모드로 돌아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네. 약간 설명을 하자면 듀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시 온을 해놓고 네. 프리셋을 간단하게 전환해서 쓰고자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고요. 스톰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네. 이렇게 되겠고,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듀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저 작은 페달 안에서 버튼도 하나인데 네. 어쨌든 뭐 개인 스테이지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세팅들을 좀 입맛에 맞게 그래도 페이보릿 세팅처럼 저장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네. 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만약에 토넥스를 하나만 쓰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드라이브 페달 캡처 같은 걸 넣고 쓰실 때도 만약에 안 끌 거다라고 하시면 듀얼 모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기본 스테이지를 하나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페달에서 아니면 혹은 다른 페달에서 뭐 게인을 좀 더 올린 좀 더 부스트가 되는 그런 용으로 하나 더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내가 온오프를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스톰프 모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설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설정에 들어오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왼쪽 노브 를 돌려서 베이스 게이트 노브죠. 요걸 돌려서 이제 스톰프 모드인지 아니면은 이제 듀얼 모드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노브 미드랑 컴프 기능은 뭐냐면 얘는 이제 글로벌 캐비넷 바이패스예요. I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앰프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실 때 이제 이 아웃풋에서 그 캐비넷으로, 그러니까 뭐 그 FR 캐비넷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이제 스피커 시뮬을 쓰거나 아니면 앰프의 캐비넷 단자만 쓰겠다 아하.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캐비넷
단자를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이제 네. 프리 부분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옛날에 멀티크 또 HD500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 앰프에서 이렇게 캐비넷 리턴으로 넣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막 썼잖아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좋네요. 그리고 여기 제일 이제 중요한 노브예요. 네. 이 캡처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 노브는 거의 만지실 일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오른쪽 노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입력 트림이에요. 이제 빅박스에도 있는 이제 입력 인풋 트림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톤 팩터에서는 뭐 8.5를 권장하고 뭐 톤 목자형도 뭐 8.5를 권장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냥 인풋 트림을 0으로 시작해서 그 개인 노브로 이제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인풋 트림 얘가 왜 존재하는 거냐면 그 캡처를 하는 사람 혹은 그 기타마다 이제 스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타는 출력이 굉장히 고출력이고 어떤 기타는 되게 출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기타들이 어떤 기타를 물리냐에 따라 이 로드된 캡처나 앰프의 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이게 클린 앰프인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그리고 인풋이 되게 세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인풋 트림 노브를 돌려서 내 기타의 인풋을 약간 낮춰주거나 네. 그런 용도란 말이죠. 여기 앰프로 들어온 인풋의 레벨을 낮춰주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기본 설정이 몇인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어요.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를 한번 쳐줘 보실래요? 네. 요렇게 지금 초록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매뉴얼 상에는 요렇게 초록 불빛으로 진하게 들어오면은 인풋 트림이 적합한 그 이게 빅박스에서는 OK라고 표시가 돼요. OK. 아, 근데 낮으면은 로우라고 뜨고 높으면 이제 하이. 클리핑이 이제 조금 뜨려고 한다. 그렇게 네. 표시를 해주는데 얘는 색깔로. 네. 다시 쳐보세요. 네. 이걸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쭉 낮추면은 불빛이 안 들어오죠. 지금 시그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조금 올려주면은 그래도 안 뜨네요. 다시. 네. 그리고 끝까지 올리면은 네. 아까 클리핑이 뜰랑말랑 지금 빨간불이 잠깐 들어왔었죠. 네. 네. 지금 저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약한 기타예요. 그래서 끝까지 올렸지만 클리핑이 간혹 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타가 오면은 그냥 치자마자 바로 빨간색으로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기타에 맞게 인풋 트림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진하게 초록색이 뜨면은 이제 괜찮은 인풋 트림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주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설정에서 볼륨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 듀얼 모드에서는 모델별 볼륨, 프리셋 볼륨 그리고 대체 파라미터 상태에서는 그 프리셋에 대한 게인 노브로 작동을 했었다면 그렇죠. 이 글로벌 상태에서는 뭐냐면 글로벌 볼륨, 이 프리셋이 뭐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이 기기가 내는 아웃풋의 전체 볼륨을 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마스터 볼륨 같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마스터 볼륨을 일단 먼저 어느 정도 할지를 정해 놓으신 상태로 프리셋 볼륨들을 만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개의 프리셋이 4장이 있다고 하네요. 브라우징 모드 이런 네. 거가 또 있네요. 보시면 이 푸 스위치랑 이 알트 노브 있죠? 네. 이 두 개를 같이 눌러줍니다. 동시에 누르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트 버튼이 보라색으로 되는 게 브라우징 모드예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베이스랑 게이트 요 노브가 A 프리셋 네. 그리고 얘가 이제 B 프리셋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스톰프 모드일 때 프리셋을 이제 정할 수 있는데 어허. 보면은 지금 제가 그 프리셋 1번 그러니까 20개 중에 프리셋 1번이에요 지금 예, 1번에다가 A 버튼을 할당해놨고 아. 프리셋 2번에다가 지금 B 버튼을 할당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초록색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이 연한 초록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는 왜 그럼 2번이 지금 B로 돼 있으니까 네. 2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2번에 B 버튼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B를 건너뛰고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A에서 예를 들어 A 지금 버튼에 1번 프리셋이 설정이 돼 있었으면 네. 2번을 이렇게 돌리면 2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 버튼에 지금 B 버튼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2번 프리셋에 그리고 이게 또 넘어가면 이렇게 초록색, 좀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4번 프리셋.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네. 그, 내가 지금
복스를 기반으로 A, B를 쓰고 싶다. 네. 그럼 저는 미리 이제 에디터를 켜서 네. 1번이랑 2번에 복스 클린 그리고 복스 브레이크업을 설정을 해두고 네. 3번, 4번에 매칠리스 클린, 매칠리스 브레이크업을 이렇게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돌리면은 바로 3번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B는 여전히 복스 브레이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B도 이렇게 돌려서 잠깐만요. 아, 지금 얘가 안 바뀐 이유는 제가 지금 A를 브라우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푸스 위치를 한번 눌러서 이제 B 노브로 바꿔줘야 돼요. 아~ 걱정하죠? 아~ 자, 여기서 돌려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프리셋 브라우징 모드를 나가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연한 주황색에서 B 모드로 가면은 진한 주황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한 초록색에 누르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아~ 지금 매칠리스 클린 매칠리스 브레이크업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셋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도 살짝 헤맸던 것처럼 미리 매뉴얼을 정독을 좀 많이 하시고 네, 제가 한 익숙해지려면 네.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그 돌아가 볼게요. 복스로 네. 다시 이제 프리셋 브라우징 모드 요거랑 같이 눌러서 네. 이렇게 보라색 불빛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B 버튼에 B 모드 그러니까 미드랑 컴프 노브가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듀얼 모드에서 B 상태일 때 앰프를 뭘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돌려주면은 진한 주황색 아까 진한 주황색이 복스 브레이크업이니까 네. 해놓고 스톰프는 놔두고 다시 여기서 연한 주황색 이렇게 해주면은 네. 설정이 된 거예요. 바뀐 거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그 프리셋 브라우징 모드 나갈 때는 두 개를 또 동시에 눌러줘요. 네.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20개 프리셋이 내장이 될 수 있다는 건 네. 두 개 그 버튼 지금 세 개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근데 그 세 개를 통틀어서 20개까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스톰프까지 포함해서. 아. 그래서 저는 스톰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쓸 일이 저는 앰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스톰프는 프리셋 20번으로 저 뒤로 밀어놨고 1번부터 19번까지는 앰프로 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셋 근데 1번에서 19번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고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것처럼 프리셋 브라우징 모드를 통해서 네. 이 해당 노브들을 돌려야 그 프리셋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저장을 해놓고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상당한 네. 저 사이즈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세이프 모드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세이프 모드 얘기하면서 오토 세이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세이프 모드는 보시면 이렇게 Alt 노브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3초간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 노브를 돌려도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작동을 안 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나타내줘요. 아,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여러분 이 톤엑스 1 같은 경우에는 그 A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노브를 돌리잖아요. 네. 그럼 노브를 돌리고 B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면은 원래 그 A의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돌아간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냥 B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업으로. 그러면 A에서 이만큼 돌렸던 값이 저장된 상태로 자동으로 저장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넘어간 프리셋에서는 일단 그 원래 기존에 썼던 셋이 로드가 되지만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갔을 때 네. 내가 아까 만진 노브 값이 변경된 상태 그대로를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노브 저장이 안 된 오리지널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에디터 켜가지고 그 캡처 다시 넣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네.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따로 뭐 세이브 버튼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세이브가 돼버린다는 거는 조금 네. 그거는 근데 작은 크기라서 맞아요. 예, 나름 또 적응을 하면은 어떨까 싶기는 한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세팅이 저도 아까 전에 내가 잡은 톤이 뭐였지? 네. 라고 그러니까 깜빡하고 조금이라도 돌려봤다 네. 이러면 이제 원래 상태로 100% 돌아가는 거는 에디터 연결하기 전에는 조금 어렵다 네. 이런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 한 노브가 다양한 모드에서 다른 위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모델 프리셋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셋 게인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 쓰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그 프리셋 볼륨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알트 상태에서는 게인 노브를 돌리고 게인 정도 맞췄는데 게인 맞추고 와 보니까 볼륨이 좀 세네. 그래서 볼륨을 낮췄는데 다시 게인을 좀 조정하고 싶다 했을 때 원래 내 게인 노브가 어디였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기억 안 나죠. 사진을 계속 매번 찍어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사진 찾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네. 네. 어쨌든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네. 어쨌든 뭐 작은 거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저장이 된다는 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이프 모드 잘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언급해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육성으로도 또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넥스 1의 사운드가 궁금하시겠죠? 저희도 궁금합니다. 탐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편한 대로 노브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좀 들려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네. 여기 두 개 다 캡처가 톤 셰퍼드 형님의 그 복스 AC30 그리고 프로소닉 이 로드가 되어 있다는 거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토닉스 원 뭐 여러 가지 이펙팅도 걸어서 해보고 어쨌든 좀 이렇게 투토닉스 원에 대한 사운드를 좀 들려드려 봤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느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조그만 아이가 정말 강력하다. 네. 네. 저는 치면서 좀 느낀 부분은 오 작은데 괜찮네. 네. 괜찮네 하는 생각 많이 들었고 네. 좋게 잘 쓰일 수 있겠다. 네. 현장에서 필드에서도 그렇게 큰 아쉬움 없이 네.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닉스 원을 토닉스 원을 저희 같은 이제 워시피타리스트들 두 개를 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정말 이 듀얼 앰플로 작은 보드를 이제 스테레오 앰플로 그렇죠. 꾸리시는 분들한테 네. 사실 근데 이 스테레오 앰프 보드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헤비한 장비예요. 그렇죠. 앰프도 리얼 앰프 두 개 있어 듀얼 앰프 있으면은 그 혼자 원래 못 들잖아요. 안돼. 그리고 그 사실 빅박스 토넥스 기존에 저희가 쓰는 오리지널 빅박스 토넥스도 네. 사실 리얼 앰프랑 비교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IK가 네. 기타 드리스트들을 위해서 이런 그게. 제품을 또 그런데 이제 빅박스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오래 연주를 하고 들으면서 느껴지는 바는 소리가 같지는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네. 이 회로상의 어떤 그런 것 차이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동일한 패치, 톤 셰퍼드 패치를 동일하게 로드하고 바로 쳐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네. 일단 레벨도 다르고 레벨도 맞춰줘야 되고 레벨을 맞추고 봐도 그 레벨을 올리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만져야 돼요. 글로벌 볼륨, 프리셋 게인, 모델 볼륨 이 세 가지를 다 만져야 비슷한 볼륨이 되는데 비슷한 볼륨으로 딱 노브 볼륨만 맞췄는데도 네. 소리가 달라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 노브나 미드 노브를 조금 이렇게 만지면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제일 크게 느꼈던 차이가 뭐냐면 네. 그 톤이 다르다고 느끼는 빅박스와 톤이 다르다고 느끼는 제일 큰 차이점은 저음이었어요. 저음. 예, 중저음이 약간 그 빅박스는 좀 약간 두터운 면이 있고, 근데 이제 토넥스 원은 조금 그게 살짝은 좀 처음에 스타팅은 부족한 것 같지만 노브로 올리면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대신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더 밝은.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다. 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뭐 저희도 의견을 내는 거고 뭐 네.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저희가 느낄 때는 어쨌든 빅박스와 원이 똑같은 100% 정말 똑같은 소리는 아니고 네. 조금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괜찮다 라는 느낌. 네. 그러나 이제 빅박스를 쓰시다가 토넥스 원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어떤 내가 빅박스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냥 딱 넣고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존의 패치나 프리셋을 이제 그 구매하셔서 넣고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얼링을 안 하시면 그 소리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물론 그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네, 느껴졌네요. 그 디폴트 값이 원래 디폴트 소리가 어떤 거였는지 그 큰 토넥스가 없는 분들은 네.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럼 모르죠. 네, 그 큰 토넥스에서 원래 어떤 소리가 나요? 큰 토넥스는 진짜로 그냥 로드하면 바로 그냥 그 소리 나거든요. 아무것도 안 만져도. 맞아요. 근데 이제 작은 거는 어쨌든 파라미터들을 조금 만져가면서 이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큰 토넥스랑 비교했을 때 얘기긴 하고요. 네. 그 토넥스 원의 로드된 자체 소리가 나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원래 로드된 소리가 어떠냐를 찾고 싶으면은 큰 토넥스가 좀 네. 소리를 들어봐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장단점을 뭐 크게 뭐 디테일할 건 아니지만 크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어쨌든 이건 이제 토넥스 1에 대한 리뷰니까 좀 더 토넥스 1에서 장단점을 좀 보자면 일단 장점 작은데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사운드도 상당히 쓸만하다.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쓸만하다는 그냥 뭐 보통 한국식의 말이었고요. 네.
좋아요. 네. 네, 좋긴 좋습니다. 정말 네. 좋고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고요. 네. 이미 뭐 저희도 다 지갑을 열었죠. 사실 저도 저는 지금 토넥스 1이 세 개예요, 세 개. 어. 네, 세 개고 나단 형도 두 개. 네. 세 개 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뭐 단점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토세이브를 내 맘대로 그러니까 세이브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뭐 토넥스 빅박스를 쓰시던 분들의 한에서 작용하는 단점이라면 네. 저음이 조금 기본적으로 올라왔을 때 맨 처음에 설정을 하기 전에 저음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네. 이건 뭐 나쁘게 말해 아쉬운 거고 사실 그냥 저걸 만나서 그냥 들어보셨을 때는 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굳이 찾자면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그 톤 셰퍼드가 그 톤엑스 리뷰 영상 올렸을 때 네. 근데 전 그것도 헤드폰 끼고 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전 느껴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확실하게 약간 빅박스 쓸 때 나쁘게 말하면 조금 더 약간 텁텁한 저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톤엑스 1을 칠 때는 좀 그게 약간 거친 듯 하면서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굳이 그 영상에서 비교하자면 그랬고 그 영상으로 들을 때도 약간의 저음의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지고 쳐보니까 네. 확실히 그런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느껴지긴 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토넥스는 실제로 하기 전에 뭐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영상들 들어봤을 때 다르긴 다르다. 네.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뭐 좋고 나쁜 뭐 이런 게 뭐 호불호 이런 느낌보다는 어쨌든 결이 살짝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이 크기에 거의 손가락 두 개 크기예요 이거. 네, 진짜 조그맣고 네. 하여튼 좋은 유닛인 것 같습니다. 좋은 유닛인 거고 네. 예배 현장에서도 또 잘 쓰임 받게 될 좋은 유닛인 것 같고요.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희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네.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드리고 뭐 실험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면 또 달아주시는 대로 한번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와 소통해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나단과 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